이거 박스도 봤어요? 아니요. 저희 이건 처음 봤어요. 엄청 오래된 50년 된 집을 구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세네랑 오늘 카페에 가기로 했어요. 유튜브 채널 궁금소를 운영하는 용대님께서 솔티스윗이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오늘 세네랑 거기를 같이 놀러 가기로 해가지고 구로 디지털 단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는 거기가 많이 멀거든요. 그래서 가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관악구 그쪽이 너무 멀어가지고 지금 나가려고 했는데 전철이 아직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나갈 건데 아 오늘 옷 입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지금 아 왜 이렇게 옷 입는 게 힘들지? 이 상의가 예전에 사놨는데 썩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입다가 오늘 입어봤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배운 스페인어 Yo soy 동민 Me llamo 동민 Muy bien Todo bien 좀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오늘 오빠 제일 많이 하는 거. 나 그 말 하려 했어.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오빠 마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얘가 여기에 담겨? 많이 담겨? 근데 뭐 별 상관없어. 션이 감성은 아무나 못 따라오는 감성인가? 동갑인가? 훨씬 어려요. 나 저랑 한 살 차이 어떤 거? 34년 됐나? 네, 34년 정도? 근데 이거 직접 원래 구우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 형집은도 이랬었거든요. 아, 진짜? 저는 시립 때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외국인 분들이 저를 안다는 얘기 몇 번 들었어요. 아 진짜? 나한테 인사를 한 적은 없는데 와. 그 친구의 외국인 동기들이 네가 얘를 어떻게 하냐 이러시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막 유학 오기 전에 영어로 서울 시립 때 검색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소리가 안 나니까 팬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막 꺼지고 그러지 않아? 아 그러니까 너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이 약간 예끼지 못하고 그것도 맞아. 후배로서 받을 수 있는 자극을 특별한 게스트와 오늘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힙합의 대표 빈진호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빈진호입니다. 일단은 그 트레인이라는 노래고요. 제 노비츠키 한정판 마지막 곡에 이제 위치해 있는 노래였어요. 엄청 오래된 50년 된 집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올해 한번 살아보려고 막 고쳐서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 때 빼먹은 게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빈진호였습니다. 앨범 다케 IF 스튜디오의 글로벌 진출 계획 자녀 너무 마이크 방향이 아픈데? 이거 박스도 봤어요? 아니요 저 이거는 처음 봐요. 정말 자 감사합니다. 빨리 뜯어야겠다.
아, 저 그냥 이렇게 조금 촬영하고 싶어서. 어, 어떻게? 길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 것들이야. 혹시 그 목소리 크기는 괜찮을까요? 어, 네. 아, 알겠습니다. 괜찮아. 얘가 수음이 좋아. 아, 네. 원래 또 다른 거고 우리 방송에 쓰는 것도 있는데 이거. 1주전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메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민스윗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대학생인 김동민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인플루언서 김동민 씨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미국 연수 갔을 때 사진을 제가 몇 가서 우리 단톡방에 올린 적이 있는데 꼭 초대해달라고. 근데 이제야 우리가 4월에 갔어요. 작년 4월에. 아, 그쵸.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보통 과외 진짜 많이 했고 과외를. 알바도 뭐 하나 정도 해봤고. 왜? 이제 우리 저기 있잖아. 2월에 보는 거잖아. 따라서 매입을 하는데 최상 중등급으로 돌려주세요. 시간이 정신없이 가고 있다고 느끼는 게 오늘이 장바구니 수강 신청 마지막 날인데 제가 이제 두 학기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를 하면 끝나는데 제가 본 전공이 있고 복수 전공이 있단 말이죠. 기계과는 학점을 다 채운 상태라서 필수 전공만 들으면 되고 복수 전공하는 빅데이터 쪽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되는데 아니 그게 수업이 안 열려요. 아니 이럴 거면은 아예 뽑지를 말던가 왜 뽑아놓고 이렇게 수업을 안 열어주는지. 심지어 수업이 계획돼 있는데 그 계획된 수업도 다 안 열어주신 것 같거든요. 다른 과에서 인정해주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뭐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수업을 담아놓은 게 3개밖에 없거든요. 저 막 23학점씩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9학점 들으려니까 아 이게 맞나 싶어서 전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나? 네, 안녕하세요. 저 4학년 올라간 학생인데요.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들어야 될 수업이 얼마 없어가지고 걱정했는데 의외로 기계과 수업을 들어야 될 게 많네요. 이 중에 하나라도 못 잡으면 저는 대안이 없는 사람이라서 선택지가 없어요. 저희 과는. 아, 그래서 잘해야 되는데 제가 수강신청이라는 거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약간 걱정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개강하기 전까지 막 뭐 자격증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공부해야 될 게 더 늘었습니다. 제가 ADP 필기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SQLP라는 시험을 보려면 SQLD라는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SQLD도 접수를 해놨고 예전에 제가 컴활 필기를 받았는데 그거를 막 작년에 바빠가지고 아예 까먹고 있었어요. 만료일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필기를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는 너무 귀찮아가지고 실기를 급하게 이번 주에 예약을 해놔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 3개가 돼버려가지고 약간 바쁜데 마음만 바쁜 거 알죠? 몸은 안 움직이고 마음만 바쁜? 아... 제가 지난주에 막 해커톤 2박 3일 거의 무박으로 3일 동안 하고 그 전날에도 심지어 잠을 못 자서 한 4일 정도 밤을 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살이 온 것 같은데 아, 막 열나고 그래요. 그치만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화이팅! 어다운 가르쳐서 하시면 됩니다. 저만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저는 셀서식부터...